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전 지금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라는 그 강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각 주제별로 어떤 상황을 정해서 그 상황에서 어떤 다이얼로그가 가능한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asking for help입니다. 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을 가는데 어떤 숙녀분이 무거운 그런 박스를 몇 개를 들고 간다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신사가 보고는 아 제가 좀 한두 개 들어드릴까요?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죠. 들어드릴까요? 또는 자기 자신이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스가 있으니까 자, 저문좀 열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도움은 다른 사람이 도와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그럼 도와줄 수 있나요? 이렇게 자기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도와줄 수 있으면은 뭐 yes, sure 하고 도와줘도 괜찮고, 만약에 도와줄 수 없으면은 no. 하면 되죠? 그런데 특별히 바쁜 일이 없는데 그 누가 도와달라는데 no 할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그러나 자기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 바삐 간다고 그러면 sorry, I have an appointment. I'm busy now. I'm not available.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도움을 줄수 있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줄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이런 다양한 그런 도움에 관련된 영어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eful expression, 아주 유용한 표현들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제일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c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이렇게 할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could you give me a hand? 그럽니다. A hand, 손 하나를 주시겠어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도 손좀 빌려주시겠어요? 그런 말을 할수 있죠? 뭐예요? 도움의 손길을 좀줄수 있느냐 그 말이죠.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Could you give me a hand? 그것을 갖다가 손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I could use some help. I could use some help. 어떤 도움을 나는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도움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면은 좋겠다는 얘기야. I could use some help. Help me, please. 이게 제일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번 좀 도와주세요. I'm sorry 해도 괜찮고요. I'm sorry, but help me, please. 좀 도와주시겠어요? Help me, please 하는 것은 도와주시겠어요? 하는 겁니다. Help me 하면 도와주세요. 또는 help 하면 살리세요. 사람 살려 할 때는 help 하고요. Help me, please. 도와주시겠어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Do you have a minute? 1분을 가지고 있는가요? 뭔 얘기예요? 잠깐 시간이 있는가요? 잠깐 시간이 있는가요? 왜? 자기 오고 지금 뭐 도와주려면 뭐 시간을 써야 되니까요. Do you have a minute? 잠깐 시간 있으신가요? Would you mind lending me a hand? Would you mind? 당신이 마음이 쓰입니까? Lending me a hand, 나한테 손 하나를 주는 거. 그러니까 손을 잠깐 빌려주실 수 있는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Would you mind lending me a hand? 저를 잠깐 좀 도와주시겠어요? Can I ask for a favor? Favor는 호의죠? 호의. 좀 호의는 뭐예요? 어떤 좋은 뜻으로 뭘 도와주는 걸 얘기하죠. 뭘좀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Can I ask for a favor? 뭔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I have a favor to ask you. 저좀 도움을 요청할 것이 있는데요. 좀 도움을 요청할 것이 있는데요. I need a bit favor. A bit. 아주 자그마한 도움이 필요한데요. Can you help me? 뭐 하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하는 그 동사가 나오겠죠? Can you help me? 그래서 open the door,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close the door, 닫아주시겠습니까? 또는 could you, blah blah for me, 나를 위해서 이걸 해줄 수 있습니까? could you open the door for me? 네, 저를 위해서 좀 창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window, 창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쓸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게 좀 지금 낯설고 처음인 사람들은 제일 간단한 게 help입니다. Help me, please. 좀 도와주세요. 아주 간단한 얘기죠. 좀더 그걸 수식적으로 해가지고 Could you give me hand랄지, I could use some help랄지. 이게 자 미국식다운 그런 표현들이죠. Do you have a minute? Would you mind lending me a hand? Can I ask for a favor?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쓰니까 자 이건 여러분이 요청할 때는 그냥 help me please 하나만 알아도 되지만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요청할 때저 사람이 could you give me a hand? 뭐예요? 나한테 손을 달라니 왜 손을 달라고 그래?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고요. 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구나. Would you mind lending me a hand? 마찬가지고요. I need a bit favor. 뭐, 선호? 좋은 의지? 이게 뭐야? 뭘 하라는 거야? Can I ask for a favor?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는 얘기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적어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아, 도와달라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는 이걸 다안 해도 괜찮습니다. 뭐만 해도 괜찮아요? Help me please만 해도 괜찮습니다. 좀더 이제 자꾸 더 익숙해야 돼서 American expression 그런 미국적인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Could you give me a hand? 이런 말을 쓰고 여기 있는 것들을 자꾸 쓰다 보면은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말이 있겠죠? 그걸 골라가지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Could you give me a hand? 이걸 give me a hand 하지 않습니다. Give me a hand. Could you가 아니고 could you give me a hand? 그냥 연음으로 붙여서 얘기합니다. Could you give me a hand? I could use some help. I could use some help. 당신이 좀 도와주면은 내가 그 도움을 쓸 수가 있다고 말이죠.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를 그렇게 하는 거죠. Help me, please. Help me, please. Please는 간절하게 얘기하죠. Help me, please. Do you have a minute? Do you have a minute? Would you mind lending me a hand? Would you mind lending me a hand? Can I ask for a favor? Can I ask for a favor? I have a favor to ask you. I have a favor to ask you. I need a bit favor. I need a bit favor. Can you help me? Blah blah. Can you help me? 어쩌고저쩌고. Could you blah blah for me? Could you 땡땡땡 for me? 됐죠? 자, 첫째는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요. 그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입에 자원 입에서 쉽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두십시오. 어떤 경우는 옆에 가는 사람한테 아이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자기가 도움을 제안하는 것이죠. Can I help you? 좀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Do you need a hand? 손이 필요하신가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가요? 그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것은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무슨 도움을 줄수 있는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Would you help me? Help me please. 하면 What can I do for you? 뭘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죠. 뭘 해드릴까요? 이건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자기가 뭘 도와주려고 그러면 앞에 있는 Can I help you? Do you need a hand? 이렇게 하고 앞에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자기가 뭘 도와줄까요? 하는 것은 What can I do for you? 그 다음에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you? 내가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할수 있는 뭔 일이 있는가요?
제가 당신을 돕기 위해서 할수 있는 어떤 일이 있는가요? Is there anything else? 또뭐 다른 일은 없는가요? 이것은 뭘한 가지를 도와줬으면은 그 다음에 그걸 도와준 다음에 Is there anything else? 다른 도움이 필요한 건 없는가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Do you need a hand? Do you need a hand?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you?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you? Is there anything else? Is there anything else? 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건 a hand, to give a hand. 아까 I need your hand 그랬죠? 손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핸드를 give a hand. 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give a hand, 손을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give a hand는 다른 의미입니다. a hand는 help, 도움이죠? I need a hand, I need a hand.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죠. 도와주십시오. I need help.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Do you need hand? Do you need hand?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Do you need hand? 그런데 give a hand는 뭐냐면은 어떤 박수를 치는 겁니다. 박수를 환영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그러죠. I'm going to introduce Dr. Lee. Dr. Lee를 소개하겠습니다. He is a famous 뭐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Would you give a big hand? 또는 Would you welcome him with a big hand? Would you give a big hand to him? 그러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et's welcome him. Let's give him a big hand. 박수를 쳐주세요. 이렇게 To give a hand은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박수를 쳐서 되게 환영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a hand는 그냥 도움을 달라는 얘기예요. Do you need a hand? I need a han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Willing to help. 그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으면은 상대방이 요청을 하면은 내가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죠.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뭐예요? Of course, of course. No problem. 뭐, no problem은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뭐래도 내가 당신을 도와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러죠. 그러죠. Sure. 물론이죠. 물론이죠. 도와드릴 수 있죠. Again, of course. Sure. No problem. 뭐 세 개밖에 안 되니까 다 외워도 괜찮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 나 도와준다는 얘기로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Of course. No problem. Sure. 쉽죠? Sure. No problem. Of course.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ccepting help.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 이렇게 Do you need a hand? Can I help you? 이렇게 하면은 thank you. 도움을 받으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들고 가던 상자를 갖다 한 개 건네줄 수도 있는 것이고 I appreciate it.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appreciate it. 고맙습니다. 그 다음 thanks for your help.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You're the best. 당신 최고예요. 당신 최고예요. 당신 최고예요. 왜? 자기 도와준다고 그랬으니까 뭐 최고죠. 당신 최고예요. 이것도 뭐 단순하죠? Thank you. I appreciate it. Thanks for your help. You're the best. You're the best. 멋져요. 당신 최고예요. 됐죠? Yeah, of course. No problem. Sure. 이게 바디 랭귀지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Of course. No problem. Sure. Thank you. I appreciate it.
Thanks for your help. You're the best. 그런데 불행하게 돼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데걸래 해줄 수가 없어요. Declining help offer. 이건 뭐냐면 아니 declining help offer 누가 도와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도움을 안 받아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I'm okay. 저는 괜찮아요. Thank you. Okay. 혹은 괜찮아요.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런데 도와준다고 그랬으니까 고맙죠? Thank you. 또는 thanks. Thanks a lot. I'm okay. Thanks. 저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That's okay. 괜찮아요. 괜찮아요. This box is not as heavy as they look. 이렇게 뭐 보이는 것처럼 무겁지는 않아요. 이 박스는 가벼운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thanks for offering. 무엇을 offer해요? 그 도움을 주겠다고 제시한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I'm alright.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I'm fine. 저는 좋습니다. Thanks though.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상대방이 도와준다고 그럴 때, 어떤 때는 뭐, 괜히 저 사람, 뭐야? 너한테 왜 친절하게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뭘 들고 왔는데 무겁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이거 무겁지 않아서 괜찮다고, it's fine, that's okay, I'm okay, 뭐 이렇게, I'm alright, 이렇게, 그 사람의 도움을 갖다가, decline은, 예를 들어서 거절한다는 얘기죠. 거절하는. 그런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I'm okay, thanks. That's okay. Thanks for offering. 그렇게 제안해 주셔서, 돕겠다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고. I'm alright. I'm fine, thanks though. 이제는 반대로 decline help request 내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 도움 요청을 받아서 도와줄 수 없을 때 도움의 요청을 decline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지금 못 도와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전에 apologetic이란 얘기했죠 apologetic refusal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사과성. 그러니까 사과성은 앞에 제일 먼저 문단이 뭡니까? I'm sorry죠. I'm afraid. I'm sorry. 그런 거였죠. I'm sorry. I can't.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I'm busy now.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그렇죠? I'm busy. 제일 좋은 excuse, the reason은 제가 지금 바빠서. 내가 지금 바빠서 시간이 없어. 못 도와준다고 하는 거죠. I'm sorry. I can't. I'm a bit busy. I'm very busy. I'm a busy. I've got an appointment at 7 o'clock. 지금 뭐, 7시가 거의 다 되는데, 7시에 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든지, I must get the bus. 나 지금 버스 타야 됩니다. I must take the train. 지금 열차 타야 됩니다. 안 됩니다. I wish I could. 그러고 싶은데요. But I can't.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뭐 이유를 설명하겠죠, 또. I'm sorry. I'm busy right now. 이게 뭐, I'm busy now. 나 지금 매우 바쁩니다. I'm sorry. I'm not available. Available은 가용어다. 그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 도움에 나를 쓸수 있다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I'm sorry. I'm not available.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해보시죠. I'm sorry. I can't. I'm sorry. I can't. 블라블라. I've got to take the train right now. 지금 열차를 타야 됩니다. I wish I could, but I can't. I wish I could, but I can't.
I'm sorry, I'm busy right now. I'm sorry, I'm not available. I'm sorry, I'm not available. 됐죠? 이게 아주 유용한 표현들이죠.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아주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죠. 조금 표현이 그 뉘앙스 같은 것이 우리하고 좀 정서가 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다이얼로그를 구성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얼로그 내용을 보니까 asking for help의 도움을 청하는 다이얼로그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Would you mind lending me a hand? 자, 저한테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얘기죠.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Would you mind lending me a hand? Sure. What can I do for you? 뭘 해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Could you hold the door open for me? Could you hold the door? 문을 붙잡고, open. 문을, 열어진 문을 붙잡고, 있어 주시겠습니까? 열을, 문을 이렇게 열고, 그 열은 문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지나갈 수 있죠? 저 문을, 열어진 문을 붙잡고 있어 주시겠습니까? No problem. 아, 문제 없죠. Is there anything else? 뭐, 다른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actually, 실은, there's a door downstairs too. 아래층에도 문이 있는데, could you get that one, please? Get that one. 그 아래층의 도어도 이렇게 문을 열어서 잡고 있어 줄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죠. 아래층에서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Of course.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따라해 보십시오. Would you mind lending me a hand? Would you mind lending me a hand? Sure. What can I do for you? Sure. What can I do for you? Could you hold the door open for me? Could you hold the door open for me? No problem. Is there anything else? No problem. Is there anything else? Actually, there is door downstairs too. Could you get that one as well? Actually, there is door downstairs too. Could you get that one as well? So, 이번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Well, sure, what can I do for you? No problem. Is there anything else? Of course. No problem, of course. 다음 다이얼로그. 이건 offering to help.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you?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you? Not at the moment. 지금은요. Thank you. 지금은 도와줄 것이요. 도와줄 게 없습니다. Not at the moment. 당분간 지금은요? Thank you. Really, you look busy. 아, 당신 매우 아주 분주해 보이는데, 바빠 보이는데, 내가 그래서 도와줄 때고 그랬죠. 아, 당신 매우 바빠 보입니다. 그러니까, there is one thing you can do. 아, 그렇다고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은, there is one thing you can do. You could do. 도와줄 수 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하나 있긴 합니다. There is one thing you could do. 사실 도와줄 수 있는 일 하나 있긴 합니다. Just say the word. Just say the word. 그 말을 하란 말이죠. 그 단어를 얘기하세요. 그 말을 하세요. 뭐죠? 그 말이죠. 뭐죠? Just say the word. 그 말을 하라고 그런 거니까. 어떤 일이죠? 뭐죠?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말씀하세요.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 자, 창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창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No problem. 아, 문제없죠. 아, 문제없죠. I appreciate it.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됐죠? 따라해 보십시오.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you?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you? Not at the moment, thank you. Not at the moment, thank you. Really, you look so busy. 그러든지, you look so busy. Really, you look so busy. There is one thing you could do. There is one thing you could do. 그걸 줄여서 there's one thing you could do 할수 있고요. Just say the word. 말씀 안 하세요. Just say the word.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 창문이나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 No problem. I appreciate it.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롤플레이 해볼까요?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다이로그는 파트너를 구해서 둘이 연습하면 좋죠. 제가 A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 B 역할을 하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you? Really? You look so busy. Just say the word. No problem. I appreciate it 하셨죠? 예. Now, 여러분이 A를 하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Not at the moment. Thank you. There is one thing you could do.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 I appreciate it. I appreciate it. 됐죠? 자, 다음에 이제 declining help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those boxes look heavy. 자, 그 상자들이 무거워 보이네요. Those boxes look heavy. 지금 누가 상자를 들고 가는데 그 상자들이 이렇게 뭐두 개, 세 개를 쌓아놓고 들고 가는 거죠. 무거워 보이네요. Can I give you a hand?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I'm okay. 아, 저는 괜찮습니다. You could hold the door for me, though. 그렇지만 문이나 좀 열린 문을 좀 잡아주시게 문이나 좀 잡아주시겠어요? 열린 문을 좀 잡아주시겠어요? You could hold the door open, the door. You hold the door for me, please. No problem. 아, 문제 없죠. Can I take something for you? 내가 좀 어떤 걸 가지고 가도 괜찮은가요? 뭐 상자가 이렇게 좋고 있으니까. That's okay. 괜찮아요. They aren't as heavy as they look. 이렇게 무거워 보이지만 사실은 무겁지 않아요. 가벼운 상자, 빈 상자일 수도 있고요. They aren't as heavy as they look. 보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뭐 이거 문 잡아주는 거 말고 다른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가요? I'm fine. 아, 안녕.
thanks for offering.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됐죠? Thanks for offering.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Those boxes look heavy. Those boxes look heavy. Can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you a hand? I'm okay. You could hold the door for me, please. You could hold the door open. Door open for me. Though 해도 괜찮고요. No problem. Can I take something for you? Can I take something for you? That's okay. They aren't as heavy as they look. They aren't as heavy as they look.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I'm fine. Thanks for offering. I'm fine. Thanks for offering. 자, 롤 플레이 해볼까요?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B 역할을 해보십시오. A. Those boxes look heavy. Can I give you a hand? No problem. Can I take something for you?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Ne. 이번에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I'm okay. You could hold the door for me, though. That's okay. They aren't as heavy as they look. I'm fine. Thanks for offering. 됐죠? 자, complete dialogue. 지금 앞에서 한 것들 기억이 나십니까? 그 앞에서 한 것을 좀 비워놓고 여러분이 기억이 나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Those boxes look heavy. 그렇죠? Those boxes look heavy. 기억나십니까? Can I give you a hand? 그랬더니 I'm okay. Would you mind holding the door? Holding door for me, please. Holding the door open for me, please. Though, 그거나 도와주시겠습니까? No problem. Can I take something for you? 그랬었죠? 내가 뭘 좀 가지고 와도, 제가 가지고 와도 괜찮습니까? Can I take something for you?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That's okay. That boxes are not as heavy as they look. 그렇게 보는 것처럼 무겁지 않아요. 그렇죠? They are not as heavy as they look. 그랬습니다. 예. 앞에서 지금 조금 전에 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걸 한번 테스트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sentence building. 이제 문장을 만들 때 choose the correct word. 뭐라고?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써야 문장이 제대로 완성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1번은 I ask your favor. I ask your favor. 당신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이죠. 그럼 do I ask your favor? 내가 당신한테 도움을 청하는가요? Can I 도움을 청할 수 있는가요?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면은 can I ask your favor? 그러죠? Do I ask your favor가 아니고요. Can I ask your favor? 내가 지금 도움 요청을 합니까? 안 합니까가 아니죠.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can I가 됩니다. 그다음에 could you
lend a hand, 손길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도와주겠습니까? 그랬죠? 이렇게, could you, 아까, 앞에서 문법을 했는지 아니면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럴 때는. Could you to lend a hand? Could you lend me a hand? 그렇습니다. Could you lend me a hand? Could you lend me a hand?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I wonder if you could to help me가 아니라 help me. Help me. 이런 request를 할 때는 동사 원형을 쓴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Could you lend me a hand? I wonder if you could help. It could help me. 그 다음에 Can you have a spare moment? 잠깐 여유 시간 있겠습니까? 할 때 Can you have라는 말은 안 되죠. 뭐라고? Do you have죠. Do you have a spare moment? Do you have a spare moment? 그 다음에 I could to use. 여기도 마찬가지죠. 원형을 쓰라고 그랬죠. I could use a help for a second. 잠깐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뭐 한번 고르면 되니까요.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는 뭐 비교적 짧은 시간 강의를 했는데요. 어떤 도움을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들을 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상대방한테 내가 도와드릴까요? 그 도움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했고요. 표현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면은 도움을 수락하거나 도움을 거절하는 그런 데 필요한 영어도 했죠. 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았을 때 도와주는 경우, 못 도와주는 경우, 이 네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십시오. Can I?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가? Use a variety of way to ask help. 도움을 청하는 그 다양한 그 표현들이 있죠? 이걸 사용할 수 있겠는가? Use a variety of ways to offer help.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갖다가 내가 제시를 할 때,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제시할 때 그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걸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respond by accepting help. 도움을 갖다가 수락하겠다. 또는 or agreeing or declining help. 도움을 갖다가 어떻게 하거나 동의하거나 또는 도움을 못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도와줬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Give a reason why I can't. 내가 왜 도와줄 수 없다고 그러면 왜 도와줄 수 없는가 하는 reason을 얘기할 수 있는가. 제일 좋은 reason은 뭐라고 그랬어요? I'm a bit busy라고 그랬죠. I'm a bit busy. I haven't got a time.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I'm a bit busy라고 그랬죠. 자, 이번 시간은 좀 비교적 단순하고 짧은 그런 다이아로그들을 연습했는데요.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벽하게 연습을 해서 우선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입에 딱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나와야 돼요. I'm sorry, but I haven't got enough time. I'm sorry, I'm hurry. 이렇게 필요할 때, 그 필요한 표현이 탁탁 튀어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